43번째 방송입니다. 9월 19일입니다. 벌써 43번째 방송이에요. 네, 저 43번째 1년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죠? 빨리 대타 비제 제 후임 비제를 구해야 할 텐데 말이죠. 연합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제자리를 인수 받으십시오, 연합회님.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방송하다가 늙어 죽어야겠습니까? 네, 장난님 감사합니다. 자, 연합회님 화면이 조금에서 안 보이시죠?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아이고 잠깐만 이게 뭐지? 잘못 넣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 양복 웃돌이가 보이십니까? 오늘도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요, 연합회님.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 좋은 화요일,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네. 첫 번째 순서는요, 네. 늘 그렇듯이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는데 계속 카톡이 오네요. 소리 끄고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네. 짜잔. 첫 번째 뉴스는요. 이게 어디 홈페이지입니까?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는 사이트 곳의 홈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센 재단이 홈페이지 이름이 청바지네, 청바지. 예. 청바지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올해 두 번째로 청년 구직자금 지원금을 받을 1,9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경기 일자리 재단이니까. 경기도에서는 15일부터 26일까지, 오늘 19일이니까 아직 7일이나 남았습니다. 그죠? 2014년 제2차 청년 구직 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돈에 경기도에 살고 있는 미취업 청년, 네, 취업하지 않은 청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님은 경기도에 사는 청년은 맞는데 미취업이 아닌 창업을 해버리셨네. 네. 얼마를 지원합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 한 달에 50만 원씩 총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청바지 카드라고 하는 걸로 지원하나 봐요. 와, 대박.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 준대요. 대박이죠? 네. 아마도 이게 그 구직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구직하는 활동에 필요한 돈을 해주는 거니까. 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10개. 제 생각에는 연합회님 주변에 있는 알바생이나 동네 친구분들 말씀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요. 네. 그죠? 언제까지? 9월 26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녁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요. 예, 바로 얼마 전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경기도가 돈이 많은가 봐요. 떡볶이도 잘 팔리고요. 사진 속에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신촌로입니다. 신촌로. 예. 신촌 연세로라는 곳에서 바로 며칠 전 17일인가? 네. 아, 지난 주말이군요. 지난 주말에 미래를 그리는 111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신촌 연세로에서 전시회를 했네요. 그죠? 이프라는 행사를 했고요. IF 2017이라는 행사를 했고요. 창업계의 혁신 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스타트업과 대중의 접점을 넓히는 대규모 거리 축제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제가 아는 후배 기업도 여기 참가해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 VR 기계를 만든 업체가 여기에 참가해가지고 자기네 제품을 전시하고 막 VR 안경을 쓰고 막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나 봐요. 네. 홍대 근처가 아니라 신촌 연세로. 신촌이요, 신촌.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됐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서 전시회가 진행된 거, 행사가 진행된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이 행사는 제가 자주 보는 플래텀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 전문 신문사에서 주최했다고 합니다. 저희 그 기업 정책 정보 신문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할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요. 누가요? 제가요.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초대 가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게 그 나중에 저희 행사 때는 조수석 뽑기 안양점에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는 제가 행사 기획을 왜 하냐면요. 제가 사무국장이거든요. 코타라 사무국장이다 보니 코타라 이름을 걸고 할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합니다. 조금씩.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어디서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와 예,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서 동시 진행했고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해서 컨퍼런스 개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와 대정부와 기업들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대기업이 이렇게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어가지고 중소기업을 억누르는 그런 일들은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 같고요. 좋은 아이템과 좋은 기술만 있으면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조금씩 조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십시다. 네. 나 오늘 방송할 거 많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내 컨텐츠 관심이 없어, 우리 연합회님은. 오로지 초대 손님한테만 관심이 있어, 오로지. 초대 손님 소개 안 하고 그냥 갈까요, 그냥. 예, 이번엔 중진고구 소식이네요. 얼굴 궁금하죠? 참으세요. 중진공이 중소기업 맞춤형 4차 산업혁명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에서도 22일인가 3일 뒤죠.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하고 인공지능과 딥러닝, 네. 인공지능과 딥러닝, 공학 시뮬레이션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 생산 통합 관리 등 다양한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세미나 참가를 하려면요. 100명 내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 잘 적응하는 곳들은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고요.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네. 모든 기회가 다 그래요. 기회에 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효과를 보는 거고, 기회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거죠.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4차 산업이네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중소기업 혁신 기술 보러 오세요라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 중소기업 기술 혁신 대전을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네. 이런 걸 가보셔야 해요. 여기 가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와닿지가 않죠? 어떤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인지를 볼수 있는 전시회와 행사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언젠가는 했다고 이런 행사 했다고. 했다고요. 제가 언젠가 나를, 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 BJ 쭈니님이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그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요. 로봇이나 AI 같은 거, 인공지능 같은 거 계속 많이 하던데, VR, AR 뭐 이런 거 많이 하던데. 행사한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찾아서 올릴 이유가 있을까용?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게 4차 산업이에요. 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 딥러닝, 네, VR, AR, 그런 IoT 로봇 이런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동네, 그러니까 이제 떡볶이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떡볶이집인데, 요즘 떡볶이집, 그 옛날 떡볶이집은 가서, 연합회님, 저 떡볶이 2인분이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먹고 나서 계산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 주문이었다면, 앞으로는 떡볶이집 입구에 들어가서, 메뉴판에 있는 로봇에서 제 카드로 결제하고, 주문을 결제하면, 카운터에서 이제 알아서 주문이 들어가고, 제가 떡볶이 받아서 놓고 테이블 안에서 먹고 나가면 되는. 그러니까 주문받는 알바가 없어지는 거가 4차 혁명이죠. 그죠? 와닿지 않죠? 네. 공부하십시오. 네. 다음은요. 그, 알바 쓰기도 빠듯하죠? 로봇이라뇨? 그, 일본에,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아시죠?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손정희 씨가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일본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렇죠? 요즘 보면 저희도 이제 알바생들 구인을 해보면 일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제일 많이 했던 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일 많이 했던 게 운전면허를 따는 거였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운전면허 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왜 없냐면, 뭐,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안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택시를 타고, 예, 연합회님 축하드려요. 면허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소프트뱅크에서, 그, 하루 일당 15,000원, 그러니까, 15,000엔짜리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렌트를 하고 있더라, 렌트. 렌트를 하고 있는데, 이 렌트가 되는데, 렌트가 어디로 되냐면, 일본인 편의점 같은 데서 이 로봇을 렌트하는 거예요. 하루에 15,000원, 일당 15,000원을 주고, 로봇을 쓰죠. 일본인 시급이 만 원인데, 시급이 만 원인데, 일당이 15,000원이라니까요. 그 로봇은 하루 종일 15,000원만 내면, 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로봇 알바들이, 일본에서는 시판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겠죠. 그죠? 결국 로봇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거고, 로봇의 일자리를 밀려나가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게 4차 산업 중에 하나고요. 네, 뉴스 얘기 계속 할게요. 이란과 베트남 중소기업과 사업협력 기회를 잡는다. 이제 투자나 뭐 물건만 수출 사업 이런 것만 하지 않고 이란과 베트남 업계와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란과 베트남이 이란과 베트남 업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리네요. 중기부에서 14일과 14일은 지났지만 21일 내일 모레 이란과 베트남 기업과의 협력 기업 매칭 컨퍼런스를 연다고 합니다. 네,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고요. 한국 이란 협력 기업 매칭 컨퍼런스를 엽니다. 고무, 플라스틱, 의류, 직물, 식품, 약품, 화장품, 기계, 장비 등 업종에 다양한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이란의 중소기업 11개사가 방한해서 기술 교류 상담회를 갖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업체가 있으면 한국 기업을 직접 방문도 한다고 합니다. 네. 기술 교류나 기술 교류도 수출이잖아요. 그죠? 기술 교류도 수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모레 행사니까 이미 신청자는 접수가 끝났겠네요, 그죠? 또 뒷북입니까? 네. 다음 뉴스는요. 카피앤페이스트 잘못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4천억 원의 저금리로 진행합니다. 누가? 정부가. 정부가 추석을 맞아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특별자금 대출을 신규로 지원하고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 납품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연휴에도 일을 할 테니까. 그죠?
정부는 최대 열흘이라는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특별 대출을 위해서 27조 원의 신규 자금을 조성했고요. 저금리니까 2.5%에서 연이 2.5%에서 2.7% 정도로 4천억 원 수준의 경영 안정 성장 촉진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보를 통해서 지역 신보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신보, 지신보라고 하죠. 1조 2천억 원의 신규 보증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자금이 부족해서 힘드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흘이라는 연휴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돈을 써야 할 텐데 말이죠. 그죠? 지금 다들 해외여행 간대요. 다 해외로. 해외여행 나가면 연휴 동안 다 나가면 돈을 나가서 외국에서 다 쓰고는 가니까 걱정입니다. 큰일이에요. 한국에 돈 쓰라고 지금 연휴를 늘려준 건데 다 나가서 돈 쓰고 오면은 참, 참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연합회님 고민이죠. 문을 닫지 열지. 문 닫고 방송을 하러 오세요. 저는 방송 안할 거니까요. 네. 저도 연휴니까 집에 쉬어야죠. 아마 떡볶이 가게 열어놓으면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이번에 부천시 뉴스 소식입니다. 부천시. 부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 팔을 걷었답니다. 저도 쉽니다. 공휴일에는 빨간 날 쉽니다. 경기도에 있는 부천시가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017 부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언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부천 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천 체육관에서 개최하고요. 이 부천시에 따르면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일본과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인도 등 국가의 유력 바이어가 그런 이런 국가의 바이어 40명이 초대가 된다고 합니다. 부천 관련 기업 100개사가 수출 상담을 할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전문위원들 시간 되시는 분들 가서 여기 참가한 업체들 컨택해서 영업하면 좋겠네요. 그죠? 상담회는 해외 바이어와 부천 지역 각 1대1 비즈니스 상담 및 참가 기업 우수 제품 전시회도 하고 있고요. 기업 시찰 바이어가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요.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도 하고 있네요. 네. 한번 시간이 되면 구경 가고 싶네요. 네. 그 사이에 별풍선 15개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다음 소식은 코테라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란 얘기죠. 저희 그 코테라에 정치자금 평생 교육원이 있는 거 아시죠? 평생 교육원에서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진행된 특별 세미나 동영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어떤 세미나가 있었을까요? 바로 제가 했던 SNS 마케팅 A to Z라고 하는 SNS 마케팅 강의도 있었고요. 박성일 위원님의 벤처캐피탈 필요 확인을 통한 벤처기업 확인 알아보기라는 강의도 있었네요. 그죠? 지용태 전문위원님의 핀테크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강의도 있었고요. 마가누 위원님의 산업 동향 브리핑 콘텐츠 산업 동향 콘텐츠 산업의 동향을 브리핑해준 강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신 전문위원, 저번에 저희 초대손님만 모셨었잖아요, 그죠? 협동조합 전문가, 네. 기업 R&D와 산업 보완의 의미라는 주제로 강의를 지난달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태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ISO 2015년도 판 전환 요령을 강의를 하셨고요. 이 강의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큐피닷컴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 강의 영상을 USB에 담아서, 16기가짜리 USB에 담아서, 33,000원에, 네. 제가 한거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33,000원에 USB에 담아서 됩니다. 16기가 USB가 3만원이 넘어요. USB 하나 살때 그냥 3,000원 더 내고 사세요, 그냥. USB 산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이 좋은 강의도 무려 6편이 강의가 들어있습니다. 네. 유튜브는 인터넷 안 돼서 못 보잖아. 인터넷 되는 곳에만 볼수 있잖아요. 이거는 USB 산다고 생각하시고 강의 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9월 달에 하는 강의도 10월 달쯤에 판매하겠죠. 그죠? 강의가 강사분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예전 강의 구입하신 분들은 다음 강의 한번 또 사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고 있죠. 기업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회사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중국 회사를 소개합니다. 중국 회사. 네, 한국 회사가 아니에요. 바로, 네. 미국인 2만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국의 스타트업입니다. VIP 키드. 네. 딱 보시면, 뭔가 이제 그 VIP, 좀 이제 잘 사는 분들의 자제분들을 가리키는 그런 사이트 같죠. 그죠? 근데 이게 왜 미국인 2만 명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일까요? 네. 한번 보기 전에 밑에 써있네. 그죠? 온라인으로 아동 영어 교육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고 VIP 키드라는 회사입니다. 네.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중국의 양대 산목이라고 할 수 있죠. 알리바바와 텐센트에서 동시에 투자 받은 회사예요. 엄청난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가 보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아동 영어 교육 스타트업입니다. 중국은요, 굉장히 13억 5천만의 인구가 있지만 그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상의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240만 명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부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많은 나라가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중국인들은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한국 못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 아이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뭔가 좀 더 그 좀 고등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그 하는데, 최근에 중국도 초고속 인터넷에, 이거 중국 회사고요. 한국에는 유사한 서비스가 있지 많이 중국 회사 얘기예요. 예. 중국 초고속 인터넷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내 가정에서 1대1로 영어 교육과 폭넓은 교과과정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 회사가 되게 잘 타이밍이 좋고 투자를 잘해서 지금 텐센트와 알리바바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투자를 얼마나 받았냐면 약 3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데요. 10억 달러면 얼마죠? 네. 한국 1대1 강의하면 강사하시려고 글쎄요. 강의를 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제안해보세요. 올해 7월까지 그 매출이 20억 위안이네. 20억 위안. 네. 연말까지는 50억 위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0억 위안이면 8천억의 매출입니다. 매출이 8천억인데요. 이 회사를 왜 제가 뽑았냐면 중국 회사인데 미국인 2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 교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저를 소개한다고 됐습니다. 네. 더 잘 벌어요. 그렇죠. 중국인 친구도 많이 있고요. 제 다단계 파트너인 중국인도 있어요. 이미.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미국인, 현지 미국인 원어민 교사가 이 사이트에 신청해서 선생님이 뽑히게 되면 강사료의 일부를 이제 그 수강료의 일부를 그 선생님한테 돌려주는데, 이 받는 돈이 얼마나 많이 주냐면 북미죠.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공립 교사의 월급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준대요. 1년에 4만 달러를 준다.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 거죠. 1년에 4천만 원 정도를 이 사이트에서 받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어서 경쟁률은 10대 1이라고 해요. 10대 1. 1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뽑히기만 하면 1년에 4천만 원 정도의 이제 부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선생님들, 시골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도 나도 이제 입소문을 타고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선생님이 2만 명, 선생님이 2만 명, 회원의 20만 명. 와, 대박이죠. 2만 명의 선생님이 20만 명의 회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유료 회원 80만 명을 모집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수업료의 절반이 교사에게 돌아가는 거는 우리 협회하고 비슷하네. 그죠? 컨설팅 비의 절반이 전문의에 돌아가니까요. 그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요. 한 명이 열 명씩 가르치는 거죠. 왜냐면
교육 수업 한 번이 1인당 25분이니까 25분씩 하니까요. 시차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밤에 가르쳐도 중국에서는 낮에 듣겠죠, 그죠? 밤새면 되는 거야, 밤새면. 그러니까 이제 낮에 본업하고 밤에 부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거고요. 이런 분이 2만 명 있는 거예요, 2만 명. 부업이잖아요, 부업. 연합회님도 부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아니구나. 낮에 떡볶이 하시는 거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 투자했던 빵도 만드세요? 아, 저빵 되게 좋아합니다. 투자했던 투자자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회사의 대표님이 굉장히 젊은 여자분인데 여자분의 마인드에 되게 반해서 공격적인 마인드에 반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대요. 이제 투자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스타트업들은 기술력이나 아이템보다는 그 대표의 마인드가 사실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하는 회사는요. VIP 키드라고 하는 영어 1대1 교육 사이트이고요. 다음 순서는요. 예, 다음 순서는요. 부업으로 빵을 만드는 게 부업으로 담배 핀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전 담배를 안 피워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오늘 소개할 기반 아이디어 상품 무엇일까요? 오늘 상품 무엇일까요? 예. 기대해 주세요. 짜잔! 짠! 오늘 소개할 제품은 오고입니다. 오고, 오고. 근데 이게 보시기에 되게 멋있는 로봇 같죠? 이게 휠체어예요, 휠체어. 보통 휠체어는요, 전동 휠체어로 전기 배터리로 가는 전동 휠체어도 있고, 대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바퀴를 굴려서 가는 휠체어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을 쓰지 않아도 굴러가는 휠체어라는 겁니다. 오고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게 이제 의자같이 되어 있는 요 휠체어는 상체를 움직여서 앞으로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하면 뒤로 가고 하는 형태로 마치 스키나 보드 타듯이 상체를 움직여 가지고 움직이는 휠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동 장치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휠체어고요. 네. 뉴질랜드의 한 설계자가 만든 겁니다. 네. 손을 쓰는 대신에 상체를 움직여서 두 바퀴의 진행 방향을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탑승자가 앞으로 기울이면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하면 후진하고 방향을 돌리면 방향이 돌아가는 건데요. 이게 상체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척추를 감싸는 근육이죠. 코어 근육에 힘을 강화해줘서 척추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리고 또 한쪽에는 조이스틱이 있어가지고요. 조이스틱을 가지고 조정도 할수 있대요. 약간 전동 휠체어처럼. 네. 재미없습니까? 네. 당당님이 재미없겠구나. 난제 방송이 재미없다는 줄 알고. 근데 아직은 이 제품이 허리 아래,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제품만 있다고 합니다. 상체만 쓰는 사람들만 제품이 있는데, 현재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에고고에서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어떤 자금을 모으고 있냐면, 하체 마비만 있는 게 아니고, 한쪽만 마비된 편마비나 상체가 마비된 사람, 그러니까 상체만 마비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품도 만들려고 인디에고고에서 자금을 모으고 있고요. 다섯 개 프로타입과 이제 모든 형태의 장애에서 쓸수 있는 휠체어가 나오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이 제품을 테스트는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에서 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금액을 쓰지 않았죠. 아직은 이게 시판된 제품이 아니고 팔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프로토타입만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격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제품을 소개해 봤고요. 이제 그 다양한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제품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에서 그 대신 뛸수 있는 로봇 가방 같은 걸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가방처럼 등에 메면 달릴 수 있는 바퀴가 달려 있는 로봇이 곧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아무리 좋은 제품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출시된 타이밍에 경쟁 제품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 순서는요. 지난주에 반응이 좋았던 유용한 팁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팁은 어떤 팁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팁은요. 저희가 이제 정책과제를 하다 보면요.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별히 그 지역에서 특별히 미는 전략 산업이 있거든요. 그런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놓은 자료가 저희 정신이 카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지역에서 주로 전략으로 미는 사업은 어떤 거였을까요? 서울 지역은 정보통신, 디지털 컨텐츠, 인쇄와 출판, 패션 디자인, 의류, 한방, 의류 바이오, 귀금속 지식 서비스, 금속 금형, 기계 자동차 쪽을 정부감을 정한 겁니다. 정부. 경기도는 떡볶이일까요? 경기도는 로봇 산업, 나노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바이오 의류 산업, 고령 친화 산업, 정보통신 기술 사업, 영상 정보 기술, 섬유 산업, 가구 산업, 기계 산업, 자동차 산업 등이 전략 산업으로 정해져 있네요. 그죠? 인천은 자동차 부품, 항공 로봇, 바이오, 뷰티 산업, 모터 산업, 희소 금융 금속 산업, 물류 관광, 녹색 금융 산업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걸 제가 다 읽는 건 의미가 없을 거니까요. 저희 정신 및 카페에 들어가셔서 유용한 정보라는 게시판을 열어보시면 지역별 특화 산업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 게시판을 열어보시면 제가 요 소개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저희가 컨설팅 할때 해당 지역에 이런 업종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면 중기부 과제 말고도 지자체 나오는 과제도 도전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많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요, 로봇은 4차 산업이니까 다 미는 거죠. 그죠? 제주도를 볼까요? 제주도? 제주도 되게 재밌는데요. 제주도는 삼다도죠. 삼다도. 삼다수가 아니고. 제주도는 물을 응용한 산업. 휴양형 밀케어. 화장품 뷰티, 관광 디지털 콘텐츠, 청정 헬스푸드, 풍력, 전기차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전략 산업이네요. 그죠? 그 지역에 특화 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화면이 조그만데도 우리 연합회님 다 보시네. 다음 소개 소식은요. 네. 제가 아까 그 지난달 그 저희 세미나 자료 판매하는 걸 보면 박성일 님이 벤처캐피탈 투자를 활용한 벤처기업 확인 이런 세미나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벤처기업 확인하는 방법 중에는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는요, 벤처캐피탈이 아니라 개인이죠, 개인.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개인이 투자를 해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칭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 2017년도 4월 22일 날 시행된 법이고요. 이 법에 따르면 투자 실적이 있느냐, 경력이 있느냐, 자격 조건이 됐느냐를 봐서 거기에 충족하는 개인이면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회사가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정보를 하나 올려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아, 임원부가 감정평가사세요? 근데 감정평가사도 조건은 같이 합니다. 네. 벤처 떡볶이집이 나오겠네요. 네,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요, 뭐냐면요. 오늘 이제 R&D 과제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R&D 과제는 사학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학계획서 제출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학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사학계획서를 진행을 하지 않아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 제재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참여 제한 사유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신민 카페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구 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해서 중소기업부 시청장이 실시한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이나 중단 사업으로 결정이 된 경우, 실패한 사업이죠. 실패하거나 중단 사업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실패한 이유에 따라서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해서
불성실 실패의 경우는 3년간 참여를 못하고요. 출연금 전액을 환수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1년간 참가를 못하고 전액 이내에서 환수가 된다고 합니다. 왜? 부도나 폐업이니까 돈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중소기업 청장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성실 실패 사유예요.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했으나 결과가 실패인 경우, 그때 참여 제한은 없고 출연금도 환수하지 않는 거죠. 이 얘기가 저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로또라는 사업이죠, 그죠? 돈을 받았고 과제는 실패했는데 환수하지 않는 얘기는 기술료도 안 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무런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 의도해서 실패할 수, 성실하게 실패할 수는 없죠, 그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정리해서 보여주긴 했는데, 저희 카페를 보시면요, 전액 환수가 아니라 세 번째 보세요. 환수하지 않음이라고 써있잖아요, 전액 밑에. 가는 전액 환수, 나는 전액 이내 환수, 다의 경우는 환수하지 않음. 네. 중소기업 청장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하지만 실패가 된. 아, 이 화면이 안 보인다. 알겠습니다. 네. PPT 내렸는데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됐나요? 전액 환수 아니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3년간 참여가 제한되고 전액을 환수됩니다.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이 하는 경우에는 2년간 참여가 제한되고 환수하지 않음. 네.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별로 참여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가 쭉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네 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제한 기간이 쭉 있잖아요. 제한 기간이 7년 2개월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7년 제한 기간이 10년까지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정부에 투자받아서 만든 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유출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하고 10년간 참가를 못합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 연합회님보다는 우리 전문위원분들이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과제 진행할 때 이런 경우가 없어야겠죠. 네. 불법 브로커들이 돈만 받고 과제 수행을 잘안 하게 해주려고 별의별 꼼수를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거는 저희 정신의 카페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한번 참고하세요. 네. 다음 순서는요, 막간 홍보입니다. 오늘 홍보할 제품은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예.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는 NT900X 3R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노트북은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인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가벼운데 성능이 좋아요. 그 가격도 79만 원, 100만 원이 안 돼요. 굉장히 배터리도 오래 가고 1kg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kg 좀 넘나? 하여튼 굉장히 가벼워서 여성분들 쓰기 되게 좋은데, 한 가지 문제라면 가격을 줄이려고요. 운영체제를 OS라고 해요. 운영체제를 공짜 쓸수 있는 리눅스를 깔아놨어요. 리눅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윈도우는 알아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네. 별도 사서 구입하셔도 되고, 별도 설치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깡통이 아니고 설치하면 되죠.
다음 순서는요, 우리 연합회님 기대하셨죠? 네. 기대하셨죠? 오늘 모실 분은요, 저 사진 속에 굉장히 잘생긴 분이 계시죠? 그죠?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탤런트 같으시죠? 그죠?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22기 졸업생인데, 7기 선배님이시고요. 여기 그 책에 보면은 밑에 사진이 나오죠. 따라하는 기술 창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김진수 위원님이시고요. 예, 바로 보여드릴게요. 페이지가 넘어가네. 네, 방송 제목 제가 이 책에서 따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술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김진수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7기고 31기에 다시 재입소해가지고 다시 교육을 받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합회님, 이제 마음에 드세요? 이제 얼굴 보니까? 굉장히 잘생기셨죠? 그죠? 와, 또 이런다, 또 이런다, 또 이런다. 하여튼 나만 안 나오면 다 좋아해 그냥.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11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즘 김지수 위원님이랑 저랑 같이 옆에서 재미있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기 일단 이야기할 내용은 주제는 기술 창업이란 거니까요. 일단 김지수 위원님께 기술 창업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기술 창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기술 R&D라고 하면 기술 과제들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기술이라는 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떡볶이를 갖다 잘 만든다. 자기가 내가 만든 떡볶이를 갖다 남들이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술이 있는 겁니다. 어렵게 학교에서 터크를 갖다 인정받고, 뭐 장인으로 점을 갖다 자격증을 발급받고 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저 사람 저 뭔가 다르다, 특별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갖다 기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술이라고 그러고, 저는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도록, 저 투자자라든지 정보기관으로 사업을 갖다 해가지고 그 기술로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술 창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진짜 연합회님 너무해. 네? 그럼 질문을 계속 해주시던가 연합회님. 기술 창업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히 인정받는 기술이 아니고, 근데 왜 사진하고 틀리냐고 물어보신대요? 저 사진은 조명을 갖다 많이 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2년 전에 찍은 사진이시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네. 이 책은 지금 팔리고 있는 책인 건가요? 네, 지금 이북으로 해가지고 교보서적이나 그쪽 알라딘 같은 데서 팔리고 있습니다. 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알라딘에서 5,000원에 팔리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누구나 자신의 기술만 있으면 남들과 다른 좀 기술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가 보죠, 이 책은?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창업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한 6번 창업을 하고 떨어졌고, 다시 또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번이나 창업하셨다고요? 네. 7.8기에 도전하고 계시나 보다. 네, 7번 딱 채워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창업했던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계속 IT 쪽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을 갖다 해왔었기 때문에 항상 이때까지 계속 전부 다 IT 쪽에 소프트웨어, 특히나 빅데이터 쪽 관련된 부분을 최근 7년 동안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갖다가 가지고 했습니다. 개발자 출신인가 봐요. 네, 개발자 출신입니다. 소프트웨어 쪽 개발자 출신입니다. 아, 빅데이터 쪽 생각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4차 산업의 그 키워드 중 하나가 빅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빅데이터를 한마디 정의하면 어떤 걸까요? 그 빅데이터는 우린 항상 지금 최근 용어는 아닙니다. 이전서부터 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쓰고 있었죠. 컴퓨터를 갖다가 있을 때부터 엑셀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파일로 정의를 하고 여러 가지 0과 1 디지털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는 그 속에서 더 아주 많은 지금 스마트폰도 생겨가지고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생겼고 특히나 IoT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 카메라도 이 영상 데이터들이 계속 전송해서 어딘가에 몰립니다. 클라우드라든지 서버에 원격지 서버에 집계돼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쪽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통해가지고 가공을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하고 하는 쪽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IoT 시대에는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화팬님 같은 경우는 떡볶이 매장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네. 예를 들면 떡볶이 매장에 사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사례 같은 걸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시에서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그 상가 지역 상가 정보 지역 상가 상권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SK텔레콤의 모바일의 이용 데이터 물론 약간은 제한적이지만 SK텔레콤 사용자 DB를 갖다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거기에 그 서울시의 지역별로 그 모바일 사용자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통행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쪽에서 그 통행 정보에는 10대, 20대, 30대 스마트폰의 사용자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길에 무슨 동에 어떤 20대가 통행량이 하루에 몇 번이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떡볶이 가게를 갖다 차린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린아이용 유아용이다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유아가 가장 많이 있는 길목이 어딘가를 갖다 그쪽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쪽 길목에다가 유아용 떡볶이 가게를 갖다 차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실제 떡볶이를 갖다가 떡볶이를 차린다고 했을 때 그 상권 분석 그 전부 다 빅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떡볶이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직접 갔죠.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카운터 체킹을 해가지고 통행량을 한 2, 3일 정도 계속 분석해서 통행량을 해보고 그걸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걸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인 거고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권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할 때 상권 분석할 수 있는 걸 활용하는 것도 빅데이터 활용한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연합회님 안타깝게도 서울이 아니고 안양이에요. 안양도 그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확대했을 네, 그렇죠. 겁니다. 이미 매장 오픈하셨기 때문에 네. 네. 아까 빵가게 오픈하신다고 그랬는데 빵은 조금 떡볶이하면 또 다른 유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활용을 갖다가 할 수 있을 뭔가 겁니다. 자영업 창업하실 때 네. 무작정 목이 좋다고 창업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데이터에 근거한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줄겠네요. 그죠? 네.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것도 빅데이터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네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합회님 연합회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특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질문 안 하십니까? 오늘은 전문가 냄새가 막 풍긴다고 하면 질문 안 하면 다음 순서 넘어갑니다. 아, 이분이 조수떡볶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인데요. 네. 거기 예약할 때 한번 본사 사람이 그런 데이터를 보여줬나 봐요. 네. 그렇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런 걸 하겠네요, 그죠? 네. 상권 분석 데이터로, 그죠? 얼마 전에 그 최선당이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가 그 본사에서 그 실제 판매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는 손님이 하나 없었다고 해서 고소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겠네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그죠? 연합회님은 자기는 4차 산업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빅데이터에 근거한 데이터를 보신 거네요. 그죠? 그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요. 왜 이렇게 동네에는 치킨집이 늘어나는 걸까요? 치킨집은 여기저기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치킨집은 옆에 생기면 바로 옆에 또 하는 거죠.
연합회님 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까? 자, 일단은 저기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하나만 제가 그 한 말씀 더 하시고 네. 예. 팁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잠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아까 이야기하던 떡볶이 가게가 있었는데 떡볶이 가게에서 터커라든지 벤처 기업이 되는가라고 네. 할 때 제가 그 이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식당 건물이 있습니다. 1, 2층이 있는데 1층에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식당에 재료를 갖다가 재료를 사람들이 맛깔나는 그 재료 양념을 갖다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양념 자체가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템으로 제조업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그 R&D 자금을 갖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떡볶이 가게에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그 연구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그 회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럼 제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밑에 하는 떡볶이 가게와 위쪽에 양념장 이 부분을 갖다 해가지고 전국에 양념장을 그 다른 그 이마트 같은 데다가 상품으로 판매를 갖다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처럼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산업이든 농촌에도 기술 창업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이제 저기 대표님 제 얼굴 보고 싶지 않겠지만 잠깐 마이크 돌리고 제 순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저기 우리 김지수 의원님 짧게 제가 방송 소개했는데요. 다음번에는 하루를 완전히 김지수 의원님이 방송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추천 과제입니다. 오늘 저기 검색 업체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고 통화하겠네요. 네. 오늘 소개 추천 과제는 어떤 과제일까요? 오늘 소개 추천 과제는 지자체 보조금 과제입니다. 2017년도 지벤처 디자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네. 10월 13일까지고요. 네. 조끼입니다. 조끼. 네. 네. 기업이 기존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을 개선한 신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판매 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제품을 선발해서 제품의 생산, 금형 제작 비용 및 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판매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네, 경기도 과제죠. 네.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 소요 비용 및 총 소요 비용의 80% 이내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과제고요. 연계 판매 지원은 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온라인 쇼핑몰 등의 플랫폼 등에서 판매를 지원해 주는 건데 월별 운영비용의 기용을 기업별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과제입니다. 네. 경기도 과제고요. 네. 네, 다음 과제는요. 경기도네 또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소공인 예. 10인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소공인이 제품 품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데요. 신청 기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추가로 모집하고 9월 29일까지입니다. 네.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청 성남시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 소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한 식품 생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공인 제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총 최대 200만원까지네요.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10개 회사를 선정해서 하는데 성남시에 있는 음식 식품 소공인이니까 안양은 안되네요. 아쉽게도. 네. 자가 품질 검사나 유해물질 검사, 영양성분 검사 등을 하는데 비용하는 들어간 비용을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200만원이 넘는 돈은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분석, 미생물 분석, 유기 분석, 물성 분석, 영양 성분 분석 등을 하는데요. 이게 안양에서 하는 거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그죠? 성남에서 하는 겁니다. 네. 성남을 이사 가세요. 네. 안양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아직은. 네. 그럼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는 안양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안양은 안양시 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30분만 해야 하는데 벌써 1시간이 채워버렸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겁니다. 네. 오늘밤부터 코칭할 것도 있죠. 감수를 받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님. 플랫폼 100개. 와우, 대박. 대박. 와우, 100개.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잠깐, 더 없으시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5, 4, 3, 2, 1, 바이바이.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봬요. 네, 다음주에 또 봬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